지나가는 종이접기. 이거 제가 영어 선생님들한테 스티커 드렸는데, 촉각학 습자들이 있어요. 자유학기제 특히 신체학 습자들은 이런 거 수업 안 하면 자유학기제 실패, 위기가 와. 얘네들은 몸 자꾸 막 꼼지락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그게 배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도 쓰시고, 종이접기도 하시고. 또 게임맨이야. 얘는 자존감이라는 걸 봐서 얘도 상처 안 받을 거야. 이분은 영어 수업 수준별 수업하는데 중2 일자리가 여자애가 들어오자마자 철퍼덕 자. 끝나도 못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달콤하게 자냐. 나중에 얘가 마인크래프트 BJ. BJ. 예. 그 방송 자키야. 아프리 아니 BJ 아프리카 TV 브로드캐스팅 자키야. 유튜브에 고등학생 방송고등학교 다니는 오빠들이랑 한 팀이 돼서 이 방송을 생중계하는데 연휴 때 17시간짜리도 있어. 영상. 얘는 전문가예요. 게임 중독을 게임 중독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결국 애들이 자는 이유 뻔해. 이 수업하고 내 삶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는 거야. 이 수업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의미를 못 느끼니까 자는 걸 선택하는 거거든. 애한테 재빨리 우리들은 이 아이의 재능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우리는 그 가격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돼. 걔한테 800단어 목록을 주고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해보시는 분이 마인크래프트랑 게임 해보시는 분 없으시잖아. 해본 사람만 이 의미를 해본 학생들은 아이고 이거 얘네들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하면서 자기가 몰입이 되는 거야. 우리는 못 느껴요. 어몽은 뭐냐? 사이에 앵글이 이거 뭘 표현한 거야? 요거 앵글이 뭐다 아닌가? 아이들의 코드. 우리는 늘 가르치나 애들은 배우지 않는 이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엑소사이즈, 윗몸일으키기. 진화해서 나중에 진화가 애들이 숙제를 저는 제안할 수 있게 하거든요. 휴대폰이 나온 어느 날 선생님 그림 대신에 그리지 않고 사진 찍어도 되나요? 아니나 그렇게도.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도 되나요? 이렇게나. 그래 5초 이상이면 된다. 얘는 엑서사이즈, 윗몸이 운동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5초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분은? 4분 57초 하고 있어요. 4분 57초. 네? 내손하고가슴속에
지금 찬양하세요? 음악이 내리죠, 찬양에. 이병전향가 그 노래. 저도 놀래서, 야, 5천 원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5천 원 된다는 게 이렇게 오래 했어. 실은 이 아이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생인 최대가 나이. 걔를 멘토로 소개를 해줬고. 같은 동네 살거든, 자양도. 그러니까 걔가, 제자가 이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윗몸 일으키기는 만점이 70개, 72개인가 되는데, 72개, 그, 이게 1분에 72개는 장난이 아니야. 그냥 천천히 하면 저도 100개도 해요. 5분 걸쳐서 하면 100개 해요. 그러니까 1분에 72개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거 끊어집니다. 끊어져. 근데 그 정도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하루 300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300개 하는 장면을 그 뭐지? 세종대 앞에 그 어린이 대공원역 거기서 뻘짓서 하고 있는 이 아이는 뭘 그렇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멘토형 소개해줘서 고마워서 한번 해봤다고. 그전에는 이게 1학기 기말고사 과제고 1학기 중간고사는 얘가 과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멘토링이 이렇게 소중해, 진로지도라. 그 진로지도가 최고의 생활지도라.